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학교 잘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학교. 영감님, 얼른 회복되라고 기도를 안 빠지고 아프던 걸로 인지 그냥 내가 기도 올려요. 새복으로. 눈물 나네. 나를 지켜달라고. 날마다 일기 쓴 33년생 송봉순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죠. 어머니 지금 학교 가시려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학교에 학교 가야지. 빨리 옷 입으시고 이제 저 같이 저 가게요. 학교를 같이. 마령 맨 자취 학교. 금요일 날로 수요일 날로 가요. 화장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늙은 게로 쪼글쪼글로 늙어갖고 그런데 한번 예쁘려고요. 학교 잘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학교. 17살 먹어서 시집 오고 신랑은 19살 먹고 그래갖고 여기서 우리 팔남매를 나갖고 쭉 커서 대학들 다 가르쳐갖고 기분 좋게 살고 있어요. 성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냥 영감님이 몸이 아파서 그냥 아이고 많이 고생하셨구만. 예. 이제 괜찮으세요? 아, 지금도 힘이 없어요. 예. 뭔 학교를 댕겨요. 학교 문학교도 안 와봤어. 그래갖고 불땜선 이렇게 부지땡이를 이렇게 허책을 갖고는 기억자를 써놓고 딸이나 아들이나 했으면 야, 이 기억자가 맞냐? 그러면 맞다고 이게 기억이고 이건 미은이고. 추석 한번 부를까요? 송봉순. 예. 김봉순. 예. 편지 쓰기를 할 거예요. 내 마음을 쓰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기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공부 호로 가란 간다고 마음맞다 않고 간디마등 잘 대다졌어요. 모든 것을 잘 도와줘서 살기요. 고맙지. 우리 여기 자취학교 다니는 우리 모든 분들은 행복한 거야. 여기 배울 수 있고 쓸 수 있고 같이 나눌 수가 있어서. 자,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한다고.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공부 잘 하셨어요? 네, 잘했어. 예. 근데 간 줄 알았더니 안 갔구만? 아, 예.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함께 간 게 좋다. 예, 마이산 같이 표농장에 가시게요. 그래요. 가서 보소 따자. 아버님께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재배를 해오던 농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이 지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팔남매를 키워준 고마운 표고입니다. 아이고. 이쁘기도 하네. 힘든다는 말을 했다다요. 겁나게 힘들어요. 이 나무.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 붙다 다 이하여 이 묵은 놈 우리 자식들도 고생 많이 하고 여기다 예 여기다 넣어서 가져가 가지고 예 맛있는 요리 하시게요. 예. 왔냐? 예.
못 봤어. 네, 엄마도 버섯 다 보시라고 수고하셨어요. 이놈 버섯 요리해서 잘 먹어라. 예. 이게 몇 권이나 돼요, 어머니? 74권. 엄마. 뭐라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많이 쓰셨어요? 일기를 이게? 일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 일 다 하시고 그냥 전옥으로 한 장 한 장 써서 보탰지. 대단하시네. 진짜 대단하시고. 전옥으로 썼지 뭐 낮으로는 헛소리까지. 전옥이 어디가 있어 보니까. 20년간 72권을 써서 정말 어머니 그게 참 그 열정적인 마음 이것을 그냥 이게 묻어놓지 말고 이걸 책을 내서 이렇게 좀 출판기념을 해왔다 해서 5남 3녀 8남매 자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 책을 이렇게 일기책을 좀 만들었어요. 당신한테 편지 썼어 오늘. 편지 썼어요 아버님한테. 당신한테 네. 사랑하는 남편에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많이 사랑하여 사랑하는 송봉순이가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지금 같은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살아요. 눈물 나네. 어머니 지금 뭐 꺼내시는 거예요? 된장이요. 내가 담아서 먹으면은 이렇게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멋있거니 잘 있어요. 맛있는 쓸가리국도 끓여주고 된장국도 끓여주고. 반찬을 맛있게고 우리 구남매 큰디 그렇게 밥이랑 많이 해주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깨끔해 아들도 많이도 그냥 깨끔해 옷도 입히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수백이 있고 된장국 네, 다 맛있어요. 어머니 최고. 만나도 안 게 좋구만. 예, 예, 예. 오늘 어떻게 하면 맛있어서 참. 뭐가 조리요? 딸이랑 아들이랑 막 먹는데 기분이 좋아갖고 밥도 잘 잡숨마 노상 이렇게 잡싸요. 엄마 음식은 항상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이에요. 여기에서 입맛이 들여서 어디 가서 먹으면 입맛이 잘 안 맞아. 항상 그 엄마 만드신 그 음식이 항상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희준 임석 갖고 우리 자식들이 먹으면서 만나다 온 게 아니라 기분이 그렇게 하늘만치 땅만치 좋다고요. 음식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게 잘 먹었어요. 그렇지. 일기요? 죽는 날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여기 옛 그림과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인 화가가 그린 우리나라의 근대 미술 작품들을 모아왔다는데요.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귀한 그림들을 모으는 우리 동네 이색 수집가 구철의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울산 옥동을 찾았습니다. 세련된 건물들 사이 왠지 고풍스러워 보이는 대문이 눈에 띄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페인지 갤러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그림이 있네요. 알고 보니 이곳은 수제 햄버거 스테이크를 파는 식당. 손님들에게 음식을 네, 내어주는 이분이 우리 주인공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이렇게 미술품을 수집하고 있는 구철애라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여기 제가 지금 함박스 스테이크 집으로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전시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손님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좀 미술 작품을 좀 감상하시라고 제가 수집해놨던 작품들을 이렇게 가게에다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식사도 하고 그림도 보고 하는 그런 곳인가요? 네, 그 미술관에서 식사하시는 기분을 좀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앉으십시오. 네. 가게를 찾아온 또 다른 손님, 익숙한 얼굴이죠? 그죠. 교수님 어떻게 네. 어떻게 이게 인연이 닿으셔서? 아, 제가 그 이 일본 수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함박스 스테이크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입에 맞는 이제 그런 가게를 열심히 찾았어요. 이제 우연히 이제 옥동에 맛있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버스 타고 와서 내려서 들어왔죠. 그래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하여튼 뭐 그림이 많이 그려 있어가지고 잘은 못지만 그래서 좀 신기하네 하는 그런 처음에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하게도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 저 한반도에서 근무하든 일하든 그 일본인 미술 교사들이 그린 작품이 이제 위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근대 화단의 아주 대표적인 그 뭐 화가가 그린 아주 귀한 그 그림도 있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됐죠.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가게로 위장한 이곳은 알고 보면 귀한 그림이 가득한 갤러리였네요. 혼자 보기 아까우니 그림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하다가 가게에 전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좀 교체를 하거든요, 작품을. 그래서 이번에 좀 교체를 해놨습니다. 교체하는 컨셉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일본인 화가 작품들을 많이 이제 수집을 하니까 일본인 화가 작품을 위주로 이제 전시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씩 바꿔가지고 한국인 화가 또 작품 위주로도 전시도 하고 6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로 한 번씩 이제 변화를 주고 있죠. 60년간 연필화를 주로 그린 원석연 작가가 그린 청계천의 옛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작품이 1965년 청계천을 그린 거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청계천을 그렸는데 저도 잘 이거 모르는데 청계천을 그렸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화가의 작품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근대를 하다 보니까 근대에 활동하신 화가분들의 작품을 위주로 많이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소록도입니다. 예, 소록도. 왜냐면은 20년 전 처가에 걸려 있던 일본인 화가의 그림을 보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 일본인 화가들이 굉장히 그림을 또 잘 그리는구나. 근대 화가들이라고 마침 그 사람들이 그린 조선의 인물 풍경 작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 미술 전람회 때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그 그장들이 그린 일본 그 이제 한국의 이제 조선의 인물 풍경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이제 취미로 모은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근대 미술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 근대를 건너뛰고 바로 현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일제강점기는 당대의 풍경을 그렸기 때문에 뭐 장소까지 알 수 있다면 그때 집의 모습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지금은 사라진 당시의 건축 형식이나 건축 기법이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서로 도움이 됩니다. 원래 그림이란 거는 실은 서양에서 보더라도 그 건축물의 장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술하고 건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일단 미술학도가 아니라서 한박스테이크 맛집이고요. 덤으로 그림도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날 오후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구철애 씨가 꼭꼭 숨겨놓은 귀한 작품을 우리를 위해 공개한다고 하셨는데요. 눈으로 봐도 엄청 많네요. 동아시아에선 옛날부터 작품을 이렇게 족자의 형태로 만들어 보존하고 꾸미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기 때문에 서양화보다는 동양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화는 전부 다 대부분이 그 당시로는 이제 족자로 그 만들어 가지고 보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화는 족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족자와 액자, 병풍 그림까지 합치면 구철의 씨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70여 점. 이 중에서도 아끼는 건 따로 있으시다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 화가 한국인 화가가 그린 홍우백이 그린 정물화 120호 작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본인 화가들이 그린 작품 제가 중점적으로 모니까 하는데 그 중에서는 야마카 슈오가 그린 조선 여인의 모습 그게 제가 이제 굉장히 둘 다 묘사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작품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아주 애중하게 얘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미술학적으로도 역사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근대 미술 작품들을 모아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작품이 나온다면 계속 수집은 해야 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울산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 시민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갖다가 이제 개최를 해서 많은 울산 시민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이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 쪽에는 울산에서 꼭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 큰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근대 미술.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일제강점기의 귀한 미술 작품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될 구철의 씨의 특별한 취미를 응원합니다. 춘천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 춘천시청. 민원실을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 오셨네. 보면 뭘 바리바리 싸왔어. 캐리어를 끌고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시청 곳곳을 활보하는데요. 춘천시장님이 문을 열어주면 상냥하고 밝은 미소가 눈에 띄는 김희영 주무관. 춘천의 소식을 전하는 SNS 관리자로 직접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소통 담당관 김희영 주무관의 하루를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춘천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희영 주무관.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캐리어 한가득 짐을 들고 출근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컨셉의 영상이기에 화장실 앞에서 분주할까요? 아 됐네. 이걸로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되겠네. 네. 아. 화장실에서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오늘 컨텐츠가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을 일이 많을 컨텐츠여서 앞으로 이 모습을 한 다여섯 번 정도 더 보여드릴 것 같아요. 오늘 바리바리 바리스타처럼 출근할 때부터 저렇게 출근해가지고 창피했어요. 그 문을 열고 등장할 거라 문 이따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춘천시청 소통 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희영이고 춘천시 공식 SNS를 기획 그리고 관리하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 아삭 소리 안 나는 거 아니야? 안 돼, 이거 안 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바란빵. 옛날 사람. 큰 틀은 춘천시 상권 살리기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춘천 사랑 상품권으로 춘천시 내에 있는 가게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해서 그때 산 옷으로 제가 그때 흰 셔츠를 샀거든요. 그걸로 다섯 가지 코디 방법을 룩북을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춘천시 내에 있는 가게에서 옷을 한번 사보려고 해요. 먼저 어플로 춘천사랑 상품권을 사보겠습니다. 구매 완료했습니다. 3만원. 아니 근데 지금 8%가 할인이 돼서 29,600원으로 샀어요. 감사합니다.
춘천의 다양한 제도와 소식을 쉽고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가는 콘텐츠. 이번 콘텐츠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구입한 옷으로 선보이는 출근룩인데요. 역시 젊은 크리에이터다운 모습입니다. 다양하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냥 SNS에 올려놓고 여기 오세요,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고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스케이트장도 가봤고 춘천시 공공사격장도 가봤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박물관 이렇게 좀 체험형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전 출근하자마자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다 켜둬요. 그래서 반응이 어땠는지 어떤 게 조회수가 높았는지가 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인 것 같고 그렇게 루틴을 시작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각종 행정 업무들 뭐 계약 업무면 계약 업무 그리고 그렇게 가끔씩 촬영이 있으면은 행정 업무하다 촬영 가고 촬영 하다 행정 업무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걱정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쨌든 춘천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사실 제가 작년 10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아직 자격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겁을 엄청 먹었는데 주변에서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희영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경미주사님도 그렇고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해주셔서 찍다 보니 저도 뭐 재밌고 그리고 막 반응도 좋고 하니까 힘을 얻어서 좀 찍었던 것 같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완성한 김주무관의 출근룩. 이번 콘텐츠에는 특별 게스트도 있는데요. 바로 육동안 춘천시장님. 버전으로 촬영을 할 건데 여기 2층 여기 계단에서 하나랑 여기 정문에서 하나 찍을 건데. 출근길을 함께하는 MG사원과 시장님의 모습이 꽤 자연스러운데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시작.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자 여기서 한번 멈추시고 하나 둘 셋 하이요. 멈추고 카메라 보고. 하이요. 욕하면 다시. 짧은 촬영이지만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촬영하는 거라 쉽지 않은데요. 한번 묶었는데 그냥 내려오세요. 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다시 한번 촬영합니다. 이번에는 이쪽 문을 활용해서 찍을 건데. 활용을 하는데. 시작. 네, 먼저 들어주시고. 드세요. 괜찮아. 하나, 둘, 셋. 하이요. 이렇게. 하나, 둘, 네. 셋. 출근룩으로 월화수목 금요일을 빠르게 표현해 본 일주일.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선보이는데요. 콘텐츠 제작을 함께하는 든든한 팀원들의 역할도 큽니다. 저희 팀의 여직원이 저밖에 없어가지고요. 많이 쫓아다니면서 돕고 있는데 대단하죠.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심양면으로 매니저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촬영 팀원들도 머리를 맞대며 하이영이 간다를 완성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멋진 모습을 담아냅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한 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매번 뭐랄까 항상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항상 촬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덕분에 제가 편집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오늘의 콘텐츠, 개봉박두. 촬영 끝! 부캐 하이용에서 본캐 김희영 주무관으로 돌아갈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할 영상을 만드는 일 이외에도 다양한 춘천시청의 전략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늘 함께 고민하는 팀원들. 이런 약간 꿀팁 같은 거. 꿀팁이나 아니면 또 안전 운행 관련. 그렇죠, 안전 운행. 뭐 관련된 거. 관련된 거를 하려면 제 동기 중에 운전직 주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아, 운전직.
아 그럼 22일도 괜찮아요? 응응응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저는 왜냐면 이때 약간 평가위원회가 좀 끝나고 우리 매니저 응 제가 되게 감사해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쨌든 시민한테 춘천을 알려주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춘천 하면은 하영이 알 수 있게끔 지금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영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춘천시의 모든 소식들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영아 네. 많이 했지? 잘했지? 조금 더 해야 돼. 네네네 더 열심히? 더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럼 10만 가야 돼. 10만. 10만이요? 어. 10만? 아, 10만이요? 10만. 오케이 오케이. 자기 다해야 돼. 감사합니다. 내년은 더 열심히 빨리 하이영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영이 춘천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영이 간다. 파이팅! 거의 동기화 돼 있듯이 하이영 하면은 지금은 마치 내 나 자신인 양 알아봐 주시면 고맙고 어쨌든 하이영을 알아봐 주시는 것 자체가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거고 춘천시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는 거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랑 부담감을 갖고 내년에는 임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마쳤고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 톡톡 튀는 감각으로 춘천시를 알리는 일꾼. 앞으로도 김희영 주무관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목소리) 잠깐만요. 일단 얼굴 한번 찍겠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약간 뒤로 와야 찍힐 것 같아, 진정 씨. 잠깐만.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며 달려온 크리에이터를 향한 꿈.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크리에이터 교육도 이제 막바지인데요. 순정 씨가 편집이 한창입니다. 악조건인 시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순정 씨. 그동안의 결과물은 잘 나왔을까요? 이제 편집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제 좀 저희가 작업이 늦어져가지고요. 열심히 해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모든 게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공부한 대로 열심히 편집에 몰두하는데요. 우리 영경 씨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시각 장애가 있으니까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좀 세게 쓰는데 핸드폰 하나는 자료 그 우리가 조사할 자료 동영상이 돌아가는 유튜브나 이게 돌아가는 거고 하나는 그 핸드폰 그거를 확대하는 확대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그걸 이제 기록하는 그래서 지금 세 개입니다. 멘토의 응원을 받으며 불편한 시력으로 하나하나 편집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영상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시사회를 앞두고 있어 마음이 급합니다. 일단 저희 시사회 겸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2교시 진행을 할 거고요. 드디어 완성된 작품을 미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유쾌한 동필 씨와 일몽 씨의 작품이 먼저네요. 멘토인 일몽 씨, 무척 흐뭇해 보이네요. 자, 여기 와보면 이 안에 이 백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비석입니다. 그래서 백비입니다. 왜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을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으니까, 공론할 수 없었으니까, 추모할 수 없었으니까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각과 지적장애가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감정을 모르는 장애도 갖고 있어요. 동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손, 발,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즐거웠던 테니스 훈련이 끝났다. 그러나 명근 씨의 도전은 끝이 아니다. 하나하나 그 과정이 어렵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포기는 없다. 비록 더디지만 내일을 위한 명근 씨의 테니스 배우기 도전은 내일도 계속된다. 모두의 작품이 다 소개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감정에 솔직해요. 감정에 솔직하고 굉장히 순수해서 같이 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진철 씨. 굉장히 잘 찍었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브이로그, 순정 씨가 만들 브이로그 유튜브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씨도 넣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멘트로서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그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그게 제일 제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 헤어질 시간. 어떠셨어요? 아쉽죠? 아쉬운데, 항상 아쉬운데요. 이번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더. 굉장히 재능이 많은 우리 교육생을 만나가지고요. 그분의 앞날이 너무 기대돼가지고 교육은 끝나지만 더 좀 기대가 되고 뿌듯하네요. 우리 일단 진철 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좋았죠. 이제 멘토 선생님이 이제 수고했다고 했을 때 이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멘토 선생님이랑은 유튜브로 같이 이제 유튜브에서 서로 이제 서로의 영상을 보고 만나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네, 그 좋은 인연 오래도록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드디어 꿈 챌린지 최종 결과를 세상에 선보이는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땀 한 땀 이어온 꿈의 시간. 참가자와 가족, 지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2023년도 꿈 챌린지 1인 크리에이터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영상이 시작되는데요. 관객들의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담담하게 풀어낸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이게 3개월 과정이면 이게 처음 어떤 찍는 과정이라든지 이 정도 교육만 받아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영상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3개월 안에 담았다라는 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교육을 이왕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유튜버로서도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장애를 넘어 낯설고 힘든 도전을 묵묵히 이어온 참가자들. 그 열정의 시간을 이겨낸 모두가 빛나는 삶의 주인공들입니다. 예, 상당히 힘들게 생각했는데 본인들이나 멘토 또 지도자님들의 열정 때문에 참달 생각 외로 더 잘 훌륭하게 했다고 봅니다. 많이 미련이 남습니다. 어떤 게 미련이 남으세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지도해 줬으면 좋았는데 아직 제 실력이 모자라서 그만큼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쉽죠. 한번.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나만의 작품. 포기하지 않고 잘 도착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합니다. 처음 시작은 조금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컷 한 컷 핸드폰 화면에 담아낸 세상 풍경. 솔직하고 당당하게 스며든 나의 이야기. 그 사이 우리 모두는 조금씩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힘차게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다. 멋진 1인 크리에이터의 삶을 응원합니다.
춥긴 하지만 겨울이 좋은 이유. 겨울 수산물 때문이 아닐까? 조개구이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주차 걱정 없고. 와, 매장도 운동장급이네. 저희 가게는 유촌동에 있고요. 고기랑 꼬치 종류 그리고 조개 종류가 무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용시간 없고요. 손님들이 무한으로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무한 리필에 시간 제한도 없으면 조개가 좀 시원찮은 거 아니야? 응? 아닌데?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은 거 이상인데? 백상아 빼고 다 국산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는 인천에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인천에서 띄우기 때문에 시중에는 뭐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저희 꿀소라, 홍가리비, 동주, 바지락, 백합, 키조개, 굴, 피꼬마까지 그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우와, 여긴 정육점이야? 이렇게 하면 남아요, 사장님? 조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모든 게 셀프로 이용되시고요. 앞에 접시 두 개 있으신데 하나는 조개용, 하나는 셀프바용이시고요. 저희 집기류도 셀프바 있기 때문에 다 직접 가져다 드셔야 되고 쓰레기는 구멍 및 양동이에 버려주시면 되시고 초록바구니는 술, 라면, 햇반, 음료는 추가 요금이셔서 바구니에 담아서 이용해 주시고 나오실 때 바구니에 빈병 같은 거 담아서 카운터로 나오시는 겁니다. 모든 게 셀프? 오히려 좋아.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 먹으면 되니까. 굴이나 이제 꿀소라 같은 경우는 튀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호일로 싸서 드시는 방법, 그거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꾸실 때 입이 벌려지면 거기서 바닷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버리시고 그리고 뒤집어서 이게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드시면 되세요. 조개구이는 타이밍의 생명. 너무 설리고도 안 되고 너무 타도 질기고. 적절한 타이밍에 알맹이를 쏙쏙 발라먹는 이 맛. 셀프바에 양파 다진 거랑 고추 다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치즈, 초장 해서 같이 버무려 드시면 그게 제일 맛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특급 소스까지 더했으니 말해 뭐해. 어머, 고기를 까먹고 있었네. 미안해, 너희도 얼른 먹어줄게. 저희 샤브샤브는 백합 위주로 넣으셔서 먹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나 후식이지. 이게 어떻게 후식이야.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손님들이 오신 만큼 저희도 신선도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마음 설레게 하는 전구장식. 횟집이라고 했는데 분위기 뭐야? 저희 가게는 계절별로 나오는 현지 생산물들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맛있게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업장이고요. 계절마다 변화되는 생선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찬바람이고 겨울철로서요. 대방어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 쪽으로는 완도, 목포, 통영 쪽 까지도 쓰고 있고요. 동해 쪽으로는 울진, 포항, 고성 쪽도 다 연결이 돼 있고요.
1kg부터 3kg가 소방어, 4kg부터 6kg가 중방어, 7kg 이상이 대방어, 그리고 10kg 이상이 특방어로 분류됩니다. 작은 것은 부드럽긴 하지만 크게 별 맛이 없고요. 대방어는 기름기가 차서 고소함과 또 숙성을 시키면 쫀득한 맛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방어를 심해라고 하는데 피기를 빼고 받고 있습니다. 그 생선을 받아와서 내장 손질과 전부 다 한 다음에 안을 깨끗이 하고 숙성기를 넣어서 수분기를 빼는 작업을 합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숙성이 진행될수록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좀 더 진한 맛, 감칠맛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뱃살, 그리고 배꼽살, 등살, 그리고 꼬리 부위인 꼬리살, 뒤쪽으로 해서 가마살, 등 척추 부분에 있는 사이살이라고 소고기 맛이 나는 부위까지를 빼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차이가 느껴질 만큼 다양한 대방어의 부위들. 각각 어떤 맛을 낼지 정말 궁금해. 일단 첫 점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드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재료 본연의 맛을 먼저 즐기셔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맛있는 부분은 소금으로 그냥 가볍게 간만해서 드시는 방법이고, 그 외에는 간장, 초장으로 개인의 기호에 맞게 이렇게 소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담백하면서도 기름지고 쫀득하면서도 사각거리고, 이래서 대방어 대방어 하는구나. 대방어를 이제 회로 즐기실 수도 있지만 방어 머리 찜이라고 머리를 통으로 쪄서 내어드리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충분히 맛도 있고 양념을 더해주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나 어린 친구들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갓굴도 지금 철이죠. 갓굴은 통영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현지에 제가 돌아다녔을 때 굉장히 싸고 맛있는 생선들이 공급이 되는데 도심 지역에서는 맛보기가 어렵더라고요. 현지에서는 자주들 드시지만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그런 물품들을 조금 더 보급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